20장 1절로 1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프리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지 않고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프리의 무덤 속을 여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에 뉘었던 것에 변한 말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대 여자여 어째 우느냐. 가로대 사람이 내다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 예수의 신것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사사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신 마리아 그가 산지기 말고 가로주여 오면 어디 있는 내게 이어서 이한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아버니라는 선생이라 예수의 신을 만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돌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활신앙의 3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에베레스에서 목회를 하시는 월남 목사님 이름이 제임스 팸이라는 월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국적이 캐나다 사람입니다. 8살 때 피난민으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부산 항구까지 와서 부산에 내려가지고 열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캐나다 밴쿠버로 가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피난민 수용소로 옮겨가면서 이제 겨우 8살 나이에 밴쿠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자라면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지금은 에베레스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 나오시는 분도 포함을 해가지고 어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 자기가 미처 손을 못 써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난 분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사람의 운명이 우리가 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 되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면은 또 그거로서 만족을 해서 또 다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하루를 살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참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우쳐 줬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재림신앙으로 준비를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면서 주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언제나 이 사람의 운명과 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복스러운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믿음이 언제나 마음속에 뜨겁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부활 자체는 우리 모든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이야말로 크리스찬 신앙의 주요 교리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런 구속의 사역이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 가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에 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은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인간의 모든 죄값이 청산되었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처음엔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의 실망했던 상태의 눈물에서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음 기회를 주시면은 나머지 열 제자에게 두려움 대신에 용기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을 이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또 24절 가면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통하여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크게 변화되는 장면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겪게 된 부활신앙의 3단계를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첫 단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마디로 실망의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공허한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다 돌아가서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실망되어 있는 단계로 오늘 2절 말씀에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라.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하고 완전히 실망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금은 당장 안 보이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한 상태에 놓였는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과 함께 이른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장사를 준비하려고 일찍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찾아보지 못한 것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무덤을 이렇게 막고 있던 돌이 움직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가지고 어디다 두었는지 하는 이와 같은 의심의 상태 또 실망의 상태에서 처음 그의 믿음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아직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죠. 어둡죠. 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주변에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믿음이 무언가가 싹 가려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 믿음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같이 공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나눌 적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있던 믿음이 이그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신앙이 그와 같이 이그러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상태를 보면은 점점 서광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때야 무덤이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돌아가 보고 믿더라. 이제 점점 믿음이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회복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또 요한이 막 무덤으로 갔습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름질 해가지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이 5절 말씀해 보니까 구프리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보는 장면이 나오죠. 또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보는 장면이 나오죠. 또 8절 말씀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어라. 지금 요한이 이 보았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다른 이 본다는 말을 헬라어의 다른 언어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 5절에 나오는 보았으나 그것은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선을 이렇게 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날 적에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 관심도 없으면 지나가긴 지나가고 보긴 봐요. 그러나 그냥 휙 그냥 건성으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이 보았으나 하는 것은 그냥 한눈에 대충 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보니는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발견하려고 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보고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거기에서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닫는 장면을 여기서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막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점점 그 가리워졌던 믿음, 실망됐던 믿음, 이런 믿음이 점점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과거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누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것을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상태를 제자들이 발견할 적에 주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낸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이미 부활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2장 22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강단을 통하여서도 수차 주님께서 확실히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가 지금 증거됐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말하는 속히 오리라. 지금 속히 전에 이미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그 말씀을 깨닫고 준비한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날을 보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이 땅에 남아가지고 주님이 과거에 그 말씀을 하셨는가 깨닫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자신의 부활을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이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요, 일단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보고 그때서야 나중에 깨닫고 그 증거를 통하여 가서 무덤을 직접 보고 그 증거를 통하여 이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사실이요, 믿음에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은 마음속에는 확신은 가져옵니다. 그러나 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고 믿는 부활을 믿는 성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무덤도 그게 진짜 무덤인지 모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또 다른 무덤을 주장하고 있고 신교에서는 또 다른 무덤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증거로 하여 갖는 믿음은 마음의 확신은 가져오지 모르지만 획기적인 생애 변화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제자들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직접 가서 보고 그것을 증거물로 삼아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증이 되는 세마포나 거기에 뭐 천사들이 앉아있는 모습들 또 빈 무덤 지금 하나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신앙의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100% 믿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저희는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상 그들에게 참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도 사실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시편 2편 7절에서 보았고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과 11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만을 믿고 처음부터 그걸 가진 제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믿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초실절에 그 구약의 사건의 믿음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첫 열매의 절기를 통하여 부활을 보았습니다. 또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는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구약을 통하여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 말씀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사람이 많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자신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국에 오지 않으셨어요. 미국에 오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이 복음은 몇몇 선택된 증인들에게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0절 말씀 보면은 물론 저도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었지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뜻을 느끼면서 읽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말씀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사도행전 10장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니까 새롭게 우리의 영속에 새로운 확신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몇몇 인들에게만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그 증거를 직접 본 제자들은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여러분과 저의 증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그 증거를 직접 본 제자들이 충성스럽게 그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도 말씀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기록한 이것을 보고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증거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이 부활의 믿음도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완전히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깨졌습니다. 실망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을 보고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영광의 단계입니다. 이제 빈 무덤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 빈 무덤에서 사라지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이제 두 제자들은 다 집으로 간 후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와가지고 아직도 서성거립니다. 그 소망을 버리지 않냐고 울면서 이제 울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정말 이 재림신앙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믿음 때문에 재림신앙을 갖게 된 것을 말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날 것이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참 울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 때문에 서성거리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빈 무덤에서 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서성거리다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빈 무덤가에서 그냥 측은거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같이 다른 성도들은 다 재림신앙을 버리고 혹은 관심을 갖지 않고 왔지만 끝까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휴거의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흰옷 입은 주 천사를 보고 또 처음에는 그게 동산직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보니까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야 하고 부를 적에 즉각 주님의 음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들도요.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처럼 그저 휴거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공중에서요. 아무개야 하고 음성이 들을 적에 네 하고 그냥 그 순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17절 말씀 보니까 아 나를 만지지 말라. 주님이 과거와 같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의 단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니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마리아와 변화가 이 그 관계가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제의 관계가 그 양식이 바꿔집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역하실 때 그 몸을 가지시고 그때 마리아를 만나시던 그 교제가 변합니다.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관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또 휴고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증거를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기적이 일어나면 안 믿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기록된 말씀을 이제는 육체대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돕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말씀으로 와 계신 이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과거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맏아들이 되게 하심. 형제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육체대로 알고 있는 관계가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변하기 때문에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맨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니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충성스럽게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영광의 휴거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셔 내 안에 계시면서 곧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는 이 구체적인 이 부활의 구원적인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속에 간직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고령에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이가 77세입니다. 바로는 설교를 하시는데 첫째 말씀하시고 둘째 말씀하시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점만 있습니다. 이 한 포인트만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시고 난 뒤에 강단에서 소천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육신이 다 해가지고 떠나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주님을 육신으로 있는 동안 끝까지 만날 것을 기다리다가 이제 살아서 휴거의 날을 만난 사람은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주님을 만나도 죽기 직전까지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죽기 때문에 그 순간을 잘 알지 못하면 영원 세계로 그대로 바로 그 믿음이 그대로 영원 세계에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처음에는 실망스러운 믿음이 빈 무덤의 증거를 통하여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이제 영광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영광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3단계 믿음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휴거의 신앙에 비교를 해서 과거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실망했고 좌절했습니까? 믿음이 다 산산조각이 깨어졌습니까? 절망 상태에 있는데 무덤가에 가서 거기서 서성대다가 빈 무덤을 통하여 증거를 얻더니 끝내는 마리아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 보며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릴 적에 갑자기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속에 깊이 새겨져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쇠합니다. 나이도 먹습니다. 몸도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주옵시며,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마지막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끝내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적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영광의 날까지 부활의 영광의 신앙으로 꼬린하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세계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과거에 실망했던 마리아가 영광의 예수를 만나 그의 믿음을 회복하고 영광의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을 이기고 실망과 또한 낙심을 이기고 그 영광의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